저기 오늘은요 두 군데서 손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예. 아랫마을에서 차로 한 대 오기로 했고요. 예. 그 수치로프는 요번에 뭐 저기 농작물 때문에 예. 그 샀거든 일부러 새 거를. 그거는 좀 예? 아까 바람에 예. 날려가야 이거 저기 해양하면 되거든요. 예. 이런 효소에다가 물 부어놨다가 예. 그 농작물에 주면 벌레가 안 먹어요. 예. 여기 그 할머니 쓰던 방. 여기 할머니 쓰던 방에 침대가 하나 있는데, 이거 침대를 그분 드릴까요? 이 침대. 침대요? 예.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침대. 침대, 이거 우리가 써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 뭐, 이거. 괜찮네요. 예, 이거 생각보다, 저거보다는 이게 더 안정적이거든요? 예. 이거 하나, 이 두 개 놔두면 되겠네요, 침대로. 어? 좀 튼실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튼실한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는 너무 좋아요. 침대 하나 남았어요. 할머니 침대 한 개 났고. 요 농작인데 이거는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할머니 쓰던 작은 방은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냈네. 예. 끝냈네. 취소해서 다 보내죠, 이런 거? 예, 그거 뭐 많이 안 쓰니까. 예. 그거는 어디다가 좀 박스나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정겨서 예. 보내야 되겠는데. 예. 통에다가 어차피 담아서 그대로 주면 안 될까요? 아, 예, 그, 정리해가지고. 예, 그래도 미끄러운 거 빼고 예. 통째로 넣어가지고. 예,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저도 될 것 같은데. 예. 좋은 거를 좀 몇 개 내밀고. 예. 요거는 우리 집에 혹시 사람들 오면. 예. 할 수 있는 비상 물건을 좀 넣어놓거든요. 예. 요건 다시고. 칫솔은 좀 몇 개 내밀어요. 예. 이런 거는 다 줄게요. 예. 우리가 써야지 주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도 다 줍시다. 우리 치약 뭐 소금으로 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치약 종류는 오래될수록 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빼가지고 사정은 일단 이렇게 뺄 건 없네. 크게 없네요. 뺄 건 요대로 그냥 가지고 하나 있지. 아, 요거 하나 있다. 그래? 드라이브 종류는 일자 드라이브는 없었거든. 예. 요거 왜 빨간 약 있잖아요. 예. 요거 밑에 예. 밑에 그 옷빨이 같은 넣었을 때 이거 찌개 쓰죠. 그래? 그 줄에 날아가니까 비올 때. 그래요? 그래요. 네. 호랑이 약인가 보다. 벌레 물렸을 때 이거 하나 보관하자. 예. 호랑이 약. 예. 이거 되게 좋은, 이게 벌레 잘 들거든. 이거 하나 있어요. 예. 요거는. 그래. 한 냄새 맡아. 사람들은 다 침대에서 잘 나와지, 요즘. 침대 아니고 바닥에서 자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내가 정리가 안 됐는데. 여기가 안에가 정리가 안 됐거든요. 예. 거의 뭐 큰 거는 큰 덩어리 다 끝났는데. 예. 다 버릴 건데. 다 버리는 거예요? 예. 저한테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거는 치웁시다 이제. 어디요? 부엌이 만만치 않은데 부엌이.
아, 저 차오네요. 오셨어요? 어, 차, 저기 참 좀 먹고 해요. 사과라도 좀 먹고 해요. 얼른 내려오세요. 아, 우리 배고파서 일 못해갖고요. 우리 뭐 차밖에 안 드셔갖고. 우리 신선생님이. 얼른 내려오셔요. 저 밑에 가서. 언두마구에 가서. 오늘 차 한 대 더 와요. 아, 그래요? 응. 스님 한 분이 또 챙겨갖고 갖고 간다고. 일본에서 태풍이 강타를 하면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싹쓸이했더라고, 슈퍼에 있는 물품들을. 슈퍼에 있는 비상식량들이 없어졌다고 다 사들여서 사재기 해갖고. 막 살 굶어서 넘는 집 다 안 넘는 사람 없다 그래. 도로. 우리는 이제 야채만 먹고서 다 안 넘으려고. 먹고 나면 이 사람도 이거 좀 그래요. 필요 없어 좀 갖다 줄 거인데. 왜 쳐다보고 난리야? 왜 사랑스러워요? 맛있다. 딱 적당하다 그죠? 내 사람 간식으로. 이거는 쑥. 쑥다. 이번에 일을 해놓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디 가? 야, 누가 나 자기 먹을 거 뺏기고 싶은 줄 알아? 안 뺏겨. 맨날 와가지고 갖고 먹고 가면서. 마실 줄 갑니다. 아, 먹는 듯 하면서 다 먹는데, 보면. 대추뚝이다. 안 그런 그 같은 거 써. 눈물 슬슬. 이거 다 몸을 보면 알거든. 몸은 거짓말 안 하거든. 나도 안 먹는 것 같으면서 막 계속 눈구렁처럼 주워 먹거든. 사람은 맞아요. 엄청 깨끗해야지 건강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죠? 내가 그냥 대충 주워 먹어도 건강하잖아요. 어디 아픈데가 없잖아. 어디 아픈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터지게 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돈이 되냐고. 다 많이 있는 게 돈 되는 겁니다. 뭐 편치만 이게 돈이 돌아가면 빠져나가지. 벌리기만 하면 벌릴수록 고통에 그 순간을 뭐 자기가 착각하는 거 이게 진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거였는데 꼭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 나도 나 자신을 보면 그래. 알겠더라고, 얘는. 그 어느 선에서 멈춰가지고, 그걸 완전하게 즐길 줄 알아야 돼. 그게 돈 버는 거야. 일을 사는 사람 주위에 보면은 일밖에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펴. 공부만 하라고. 근데, 진짜 공부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모든 물자가 다 와.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하나도 한마디 말 안 했는데, 스님 공부만 하세요. 다 될 거면 진짜 거짓말처럼 바로 계약되고 다 되는 거야. 쌀도 그냥 거짓말처럼 그냥 알아서 저절로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아 맞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공부만 하고 마음만 내려놓으면 다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 멈추게 하는 게 멈추는 게 중요한데 내가 못 멈췄거든. 계속 풀어매야 되고 막 근데 딱 멈추게 하더라고. 스님이 이제 공부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모든 재물이 더 잘 들어오고 조절을 해결되는 거야. 거짓말처럼 해결이 다 돼. 그건 직접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이제 기존에 하시던 일의 점점 이제 좀 계속 줄여나가고요. 그러면서 실속 이 사람은 아직 아니야. 지금 막 고개 달려달려. 다 그리 된다면, 다 그리 된다면 아니죠. 맞아요. 자기가. 도덕군도 있어야 되고, 동부도 있어야 돼. 이거는 상위 몇 프로야. 성주 성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 나이, 지금까지 나이 몸에서 폭사시켰어. 전자부터 이제 그리. 근데 이제 늦었다시피, 아직 선생님은 공부가 되셔야 돼요. 맞아. 맞는 시기에 다 모든 게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스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은 시알맥이다. 네? 저도 들도 아니고 딱 적기에 스톱을 시켰어. 그래서 굉장히 공격성이 있다. 적시랄적이야. 아니, 내가 모든 걸 준비가 돼 있었거든. 그래, 준비가 돼 있는데, 나를 완전히 먼저 체인징 해주는 사람은 아무나 못해.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그건 상위 몇 프로에만 가능한 일이야. 이 스님은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아예 몸으로도 그렇게 실천하고 아예 모든 탐욕을 다 사라진 상태니까. 우리 같은 사람 보고 거. 앉아서 궁금하시오 하면 죽어요. 몇 달도 못 삽니다. 끝없이 그 뭐가 됐든 그걸 만들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또 갑니다. 그 이 사람은 진화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번은 몸으로서 해야 될 진화의 과정, 그 다음 조금 이제 마음 수행하는 과정, 그게 갖췄을 때, 그때 마지막을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그냥 완전 축복받는 거고, 그 공덕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수준이 그 정도 안 되는 사람한테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시세하면은 돌아버린다니까. 깨구락지 뱉어지는 거야.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걸 운명에 거스르게 되면 가야지. 승준은 병아리가 깨고 나올 때가 다 돼가지고 누가 톡 터지면 내가 튕기 나오는 그 준비가 돼 있었고 튀어나온 거고 다른 사람 아직 그건 아니고 내가 똑같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똑같은 설법을 하면 안 돼. 존경할 만한 사람 분명히 맞는데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그런 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멤버들이야. 완전히 진짜 수익이 다 돼가지고 진짜 딱 진성 진화 하나 가지고 딱 논할 수 있는 알아듣는 사람 말고는 어려워. 그거는 진짜 스님들 중에서도요 몇 프로 안 돼요. 그 정도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어요. 혼자서 이 산중에서 말입니다. 버팅기고 13년을 버팅겠습니다. 정겹시 12년을 버팅기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단련에 나오면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가봐야 돼. 가보지 않는 그 길은 미래의 신고서 안 돼. 가봐야 된다. 가보고 돌아가야 돼. 한껏 가져봐야 되고 재물도 갖고 싶으면 가. 나도 진짜 넘쳐나게 가졌잖아. 넘쳐나요. 나는 진짜 내가 일부러 뭘 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갖다 주니까 몸도 엄청나게 된 거야. 왜 사고 그런 것도 없어. 나는 알잖아요. 내 뭐 물건 사던가요. 알죠. 알잖아. 원래 이제 깨달음이나 진리는 역설적이거든요. 거꾸로 반대로 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가면요 똑같은데 그게 한번 이제 뒤집어가 반대를 하면요 거기 아 이런 원리로 우주가 돌아가는구나. 도하고 돈이 진짜 돈 니은 하나 바꿨다면 돈이야. 도야. 근데 그거 별 차이 안 나. 손바닥 뒤집기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돈 벌 때 우린 돈도 안 벌고 역으로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도로 가는 거고 돈으로 가는 사람인데 순행 가고 우린 역행 가는 거야. 역으로 간다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반인도 그렇게 산다면 그걸 반대로 가는 거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자기도 알잖아. 세상에 가장 부러워할 사람은 우리 신선생이지.
시선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무만 해도, 모두 것이 뭐 저절로 그냥, 충만하니까. 시선생만큼 부러운 사람, 시선생은 뭐, 먹을 걸 걱정해요. 잠잘 거를 걱정해요. 어? 그래, 이제 신에 대한 공부를 하면 신이 무엇인가? 아니, 사장님, 여기 계곡에 가잖아요. 딱 씻고요. 그럼 나보 가져가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대. 내가 물통을 들고 온다니까. 안 한다니까, 아예! 다 털고 온, 다 털어. 그러니까 내 청소하는 거 있잖아. 위에 물건 정량. 본인이 일이니까 그 진짜 열심히 해. 막 다 해. 모든 걸 완벽하게, 완벽하게 끝을 내. 전기 손가락 다 완벽하게. 근데 평상시에 나보다. 존경스러워. 근데 그게 신기하지. 그 존경스러운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의식이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의식밖에 없어요. 이 의식 안에 전 우주가 들어있거든요. 모든 부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전 우주가 내 의식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세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줄 알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에 의지하는 그 반대로 이 우주가 내 의식 속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나한테 의지하고 있고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다면 이 우주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내 자신이고요. 모든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생각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하지만 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본성은 무한하게 나누어주는 존재거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무한대로 있지 않습니까? 계속 주라는 말 계속. 우리의 부의 원천은 의식인데 이 의식 속에는 전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한하게 나누어줘도요 끊임없이 또 들어옵니다. 그 반대로. 그래 이걸 알게 되면 모든 것을 그래, 일체를 포기하면 일체를 얻거든요. 우리가 그래 하나의 연습이죠. 자꾸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베풀고요. 뭐 하나 더 가지려고 하면 그 가지 마요. 뭐 얼마나 더 가지겠습니까? 위치가 예. 딱 진짜 내가 이게 틀리다 하면은 내가 방귀를 들고 요걸 해보. 내가 너 이렇게 1년 동안 해서 너 내가 도성심을 하면 넌 죽었어. 내가 때려치게 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거야. 그대로 부처님 법에 그대로 상응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진짜 일반인으로 살았지만 지금 내 머리 내가 깎아드렸어요. 머리 뭐 어중간하이. 내 청산의 머리를 내가 기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머리가 짧으면은 좀 사나운 느낌이 있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머리를 좀 길러라 한 거고 이한테는 내가 머리를 잘라라 했어. 그래 머리를 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 보석같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 머리 깎거나 안 깎거나 똑같은 존재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를 깎게 아니 머리가 없는 것이 낫네요. 너무 신났죠. 이분은. 이미지. 네. 나는 머리 기르라 하더라고. 기를까? 예쁘게 머리 길를까? 이렇게 딱 그렇죠. 짜매고 있을까? 머리 길러가지고. 머리 기르세요. 뭐 깎아도 이쁘고 막 길러도 이쁘고. 머리 기르세요. 머리라, 머리가 없는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35년. 그렇죠. 35년 없이 살아봤으니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1월 1일부터 단식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 머리 기르라 하더라고. 우리 구독자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스님, 머리 기르세요. 35년 없이 살았으니까, 35년 또. 머리 기르세요. 머리 기르는 거 보고 싶어요. 35년 또 길어봐요. 요즘 백신 시대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 생리는 늘어나는 많이 머리 깎고 막 오래 살았어. 딱 35년 살았더라. 내가 20살에 머리 깎았으니까 지금 55세잖아. 그러니까 딱 35년이더라.
뭐는 내일 나이다 알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죠?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나이가 제일 최고 이쁠 때 머리 깎아.